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수 대표님. 네. 자, 조선주에 대해서 오늘 좀 여쭤볼게요. 조선주가 지금 계속 소외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많은 네. 분들이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고민이 깊어지시는 것 같던데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조선주도 약간 이제 경기 민감 쪽, 에너지 쪽 둘 다를 아우르는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작년에 그리고 또 2021년, 2022년 상반기까지 수주가 꾸준히 들어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대감을 반영을 하는 측면들이 높았는데 하지만 2022년 하반기 같은 경우 수주가 많이 줄었다라는 쪽에 대한 모멘텀이 꺾이다 보니까 주가도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었고요. 게다가 또 LNG 운반선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어떤 건조는 대한민국의 조선사가 다 한다라는 쪽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는데 상대적으로 LNG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에 따른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의 전반적인 위축으로 같이 이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또 4분기 같은 경우도 예상 대비 실적이 부진할 것이다. 빠르게 흑자 전환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모습들이 좀 덜할 것이다. 라는 쪽에서 주가도 어느 정도 좀 부진한 모습들을 이어갔지만 조선사 분위기는 그렇더라고요. 어느 정도 비용 부담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비용 부담은 있다고 하더라도 수주가 강하게 늘어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지금 충분히 일거리를 갖고 있는 상황 쪽에서 좀 더 수익성 높은 쪽으로만 선별적으로 수주를 하겠다라는 입장이다 보니까 오히려 수익성은 더 개선될 수 있다는 점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어차피 기존의 수주분들이 실적에 반영되면서 나오는 변화를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기회 요인들은 더 있다라는 쪽에서 계속 더 주가에 대한 부진한 모습들은 이어졌지만 반전 모멘텀도 체크를 계속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먼저 실적의 변화를 나올 부분들은 조선 기자재 쪽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오늘 그중에 한 종목 HSD 엔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회사는 지금 선박 엔진이나 디젤 발전과 관련된 쪽에 강점을 갖고 있고 세계 2위의 저속 엔진 쪽에 강점이 있으면서 시장 점유율 20%대로 올라온 대표적인 회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선 쪽에서 납품이 들어가는 상황 쪽에서 신조선가가 같이 올라왔죠. 그렇게 되면 그에 따른 대표적인 기자재 업종들의 단가도 같이 높아진다라는 관점 쪽에서 눈길이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앞으로는 친환경 고효율이 대세입니다. 그런 쪽에서 친환경 디젤 엔진이나 그리고 또 이중 연료 추진 엔진 같은 경우도 앞으로의 신사업 쪽에서 강점이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된다라고 바라봐야 되고 될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작년 2분기에 빅베스라고 하죠. 일단 정리할 거 다 정리가 되고 유상증자가 마무리되면서 자본금이 확충된 만큼 앞으로는 어느 정도 실적 흐름들과 함께 끌어갈 수 있는 변화를 충분히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는데 올해 매출액이 1조 원대, 영업이익이 650억대로 턴어라운드가 뚜렷한 만큼 지금 주가는 박스권 상단부를 돌파하면서 흐름들을 이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가격대 한 7,500원대 밑에서 7,000원대 초반까지는 계속 공략할 수 있는 가격대라고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지난 회복의 무게를 둔다라고 하게 되면 1만 원대까지는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손절가는 6,7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선주 중에서 HSD 엔진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유창희 대표님. 자, 리오프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이제는 피부 미용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뭐 필러니 보톡스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관련 종목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뭐 오늘 약간 리오프닝을 했는데 종목도 조금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중국이 일본은 비자 발급을 시작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려감으로 작용하면서 조금의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이제 실내 마스크 부분 해제 아니겠습니까? 뭐 거의 뭐 해제나 마찬가지죠. 뭐 대중교통이라든지 뭐 병원 이런 걸 제외하고는 그래서 리오프닝이라는 게 중국 소비주들이 이제 소비주 그다음에 여행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 쪽으로 계속 좀 테마가 좀 변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는 미용 의료기기가 상당히 강했었고 저는 계속해서 이쪽 시장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필러라든지 보톡스 관련된 종목군들 지난주에도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뭐 여전히 저는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예전보다는 그 진입장벽이 상당히 낮아져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오늘도 뭐 메디토스 같은 경우는 2%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저는 바이오 플러스 회사 플러스라는 기업을 상당히 주목하고 있는데 오늘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3% 정도, 한 4%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충분히 매력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정 시에 매수 관점 충분히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조정 시에 매수 관점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 말씀해 주셨고요. 관심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QRT라는 회사를 좀 보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상장한 지는 얼마 안 된 회사인데요. 계속해서 그 DDR5가 됐든 뭐 서버용이 됐든 뭐 하이엔드급 제품의 수요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고 고밀도 회로 기판에 대해서는 수요가 같이 해서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패키지 기판 내구성 테스트 관련해 가지고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팹리스라든지 파운드리 관련된 글로벌 고객사를 확보해 놓고 있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매출을 보여주고 있고 또 최근에 좀 반도체 섹터 어쨌든 AI가 됐든 뭐 메타버스가 됐든 이런 부분들이 반도체 수요를 상당히 개선해 시킬 수 있다고 또 기대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좀 매출 성장이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13,500원 정도까지 목표가는 열려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손절가는 1,800원. 어차피 저점은 확인된 기업이기 때문에 1,800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뭐 아직은 분할 매수 해볼 수 있는 좋은 위치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QRT 오늘 관심 종목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13,500원, 손절가는 1,8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김민수 대표님. 자, 이번 주에 FOMC가 있습니다. 뭐 베이비 스텝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번 주 증시 전망 좀 한번 해볼까요? 네, 이번 주는 월말, 월초로 또 넘어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또 여러 가지 지표들, 대표적인 제조업 지표부터 또 아예 고용 지표까지 또 같이 이어가는 한 주죠. 그러다 보니까 체크할 게 상당히 많은데 그중에 또 FOMC 회의까지 주중에 걸리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변화도 체크를 하는 가운데 또 기업 실적 발표까지 쭉 이어져 있죠. 당장은 내일 삼성전자, 그 다음날 SK하이닉스까지 모두 다 집중된 상황 쪽에서 어떤 시장의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들은 염두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FOMC 관련된 쪽에서도 많이 또 주목을 하는 상황들이긴 하겠지만 이제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는 연말쯤에서 FOMC, 그러니까 연준에서는 금리 인하, 금리는 이제 어느 정도 상단부에 멈추고 인하 가능성까지 반영을 하면서 움직이는데 그에 따라서는 당연히 경고하는 모습들이 나오겠죠. 그의 흐름들과 함께 시장은 약간 어느 정도 어떤 이를 감안한 흔들림이 나올 수는 있겠다고 하더라도 지금 나오고 있는 수준 정도가 뭐 25BP 그리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어떤 경기를 바라보는 입장과 함께 나오는 변화다라고 하게 되면 거의 금리 상단부에 대한 인식들이 맞춰진다라고 하게 되면 충격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를 소화할 만한 변화가 아닐까라는 쪽에서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는 지난주처럼 이제 꾸준하게 올라오는 변화보다 출렁임을 좀 감안하고 시장 흐름들을 바라봐야 되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쪽에서 이 변동폭을 좀 대응을 하자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FOMC 이후에 뭐 파월 의장이나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도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